당연히 인생의 실전이란 걸 보여줘야죠. 이거는 벽돌 들고 와서 내리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괘씸죄라는 거는 형법 제347조에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 로이어 프렌즈라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형사 전문 이경민 변호사. 저는 형사 전문 손병구 변호사. 저는 의사 출신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들 중고거래 이용하신다요? 가끔 하는 경우 있죠. 당근? 물건 판 적도 있고, 네. 사본 적도 있고, 네. 보통 다 하지 않는데, 안 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고, 수임료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고소장 작성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절차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채널에도 올리긴 했는데 그만하자. 저는 고소는 안 했는데 거의 사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경우 있죠. 뭐 모자를 하나 산 적이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갑자기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걸 나한테 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있죠. 쥐 잡는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일단 이거는 사기지. 완전히 물건이 다르잖아요. 가격도 중요하고 물건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 물건인지도 중요한데 이거는 일단은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치. 미묘하게 제목에다가 그래픽 좋은 쥐포수 팝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난 쥐포수 판다고 해서 실제 쥐포수 팔았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가격이 만약 50만 원인 거예요. 단순히 글자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사건의 경위 맥락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무슨 귀하게 무슨 50만 원을 해요. 이게 그래픽카드라고 속이려고 한 게 보이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 사기 성립할 수 있죠. 이건 보니까 근데 쥐포수 저게 좀 예쁘네. 디자인이 그 그래픽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 아니야? 만약에 변호사분 이런 거 당했다면요? 예. 당연히 인생의 실전이란 걸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선민이한테 의뢰할 거예요. 저도 맡길 거예요. 네. 잘해줄 거니까. 인생의 실전이란 걸 보여줘야죠. 와, 파라솔. 와, 이거는 와, 신박하다. 이거는 무죄다. 이거는 무죄. 이거는 무죄. 무죄. 우리를 웃겼어. 와. 엇박치는 것 같아. 차라리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조롱하는 거 같아 저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지. 너 나 잡아봐 이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DA 파라솔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파라솔을 이렇게 안 사지. 보통 우리가 쓰는 그 파라솔을 생각을 하니까 굳이 글이 없어도 이것도 어느 정도 사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말장난이나 이런 걸로 뭐 사기를 뭐 면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사기 같은 건 안 되고 왜냐면 뭐 당연히 산다는 사람도 그 정도 가치를 지불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그거 이외에 뭐 이케아 쪽에서 이 물건을 뭐 무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던 뭐 이런 뭐 약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는 문제될 수는 있는데 이케아 측에서는 이제 저렇게 공짜로 볼펜을 제공해주는 이유가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이 사람은 갖다 팔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공짜로 나눠준 볼펜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져온 행위 자체가 절도죄가 될 수가 있어요. 판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벼룩시장이니 공짜로 나눠준 신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보 전달용으로 하나씩 가져가라 한 건데 어떻게 뭉탱이로 가져가 보면 이거는 절도죄로 받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사는 사람은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케아 볼펜 저도 갖고 싶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 연필 연필. 아 연필이야? 응, 이케아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저 막줄이 없었어야 되는 막줄. 그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절차 진행할 때 저 뭐 괘씸죄 받는 거 아니냐. 저 이거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 안 했는데 괘씸하게 봐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괘씸죄라는 거는 형법 제347조에 없어요. No. 네, 그런 죄는 없어요. 예, 네, 없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그냥 좀 죄질 예, 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바로 반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잘못된 행동에 나아가서 더 조롱하고 뭔가 이제 좀 2차 피해를 유발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형량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원래 보통 뭐 벌금 50만 원 선고를 할 거를 뭐 100을 선고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는 선고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벽돌 들어가서 내리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야지. 야 이거 우리도 유튜브 각이다. 특별히 다른 물건이 아니라 아예 빈 거랑 아니면 벽돌 넣는 거랑 뭐 똑같이 다 사기죄지 뭐 죄명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벽돌이 오면은 나중에 그걸 들고 찍으러 갈 때 좀 더 용이해진다. 이 정도 차이 있죠. 근데 이제 벽돌의 무게 정도 되면
물건이 좀 무게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고가의 물건일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고소를 해야 돼요. 저희 같으면 바로 고소장 접수해가지고 네. 특정되면 벽돌을 특히 실전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제일 좋은 거는 직거래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거. 만나서 직접 물건 보고 돈도 바로 건네주거나 거기서 바로 이체해주거나. 저 더치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거래를 하게 되면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 하게 되겠죠, 거래 자체를. 예.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은 사실 이제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인적 사항으로 가입을 했을 때, 대포폰이 아닐 때, 예, 잡을 수는 있는데 단순 카카오톡 아이디만 쓰게 되면 사실 좀 특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개통된 뭐 핸드폰이나 통장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통장을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 네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설해주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거에 혹해서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요 사기가 문제가 되면은 저 그 사기친 적 없는데 저 그냥 뭐 통장만 잠깐 준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저도 공범으로 엮이게 되니까 절대 그런 거에 좀 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면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간단하게 진술만 하면 돼. 진술은 오래 안 걸려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한 30분 내로 진술 딱 하고 그냥 사건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라도 뭐 6개월 뭐 아니면 1년 뒤에라도 잡으면 잡았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피해 진술하고 잊어버리고 계시면 돼. 네. 잡고 나면은 이제 피해 회복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합의하자는 뭐,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내가 그 드렸던 비용까지 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검찰로 넘어가면은 형사조정 절차라고 해가지고 조정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하게끔 이제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통해서도 피해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네. 잡아야 되니까 사기친 분들 잡아야지.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중고거래를 했을 때 어떤 이제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이제 좀 재밌는 짤들과 재밌다고 해도 되나요? 네, 재밌는 짤들과 재밌기도 한데 슬프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좀 신박한 게 많았어요. 네. 이렇게까지 사기했을 법이 다양하구나.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면은 재밌기보다는 되게 좀 뭔가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절차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사실 어떤 사기든 정당화된다거나 피해가 적다라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오십시오. 벽돌 보내신 분, 벽돌 보내고 통장에 돈 꽂힐 때는 기분 좋았죠? 그 벽돌 본인한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